놀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서 그런 놀이터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. 10살 되면 여기 못 오니까 놀이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집이 골목길에 위치해 있어서 골목길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뛰어놀기도 했고 저기 청와대 사랑채에 가서 인라인 타고 놀거나 하기도 했고 학교 놀이터나 군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렸을 때 청운동에 살았어서 군인 아파트는 너무 멀어서 잘 안 왔고요. 청와대 사랑채나 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인왕산이나 백사실 계곡 같이 자연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. 군파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군파 리모델링 된 거 알아요? 리모델링 됐어요? 어떤 식으로? 전에는 그냥 모래밭 있고 철로 된 그네 입구에서 제 기억으로는 약간 열악했던 것 같거든요. 되게 많이 바뀌었네요. 아니 확실히 막 바닥도 조금 아이들이 넘어져도 조금 안전한 재질이고 놀이기구 같은 것도 더 안전하고 재밌는 것들로 많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더 뛰어놀기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군인 아파트에서 제일 많이 놀았어요. 군인 아파트 놀이터요? 집에서 제일 가까운 놀이터요. 사직단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거기 없어진 거 알아요? 거기 없어졌어요? 왜 없어졌죠? 거기 되게 놀기도 좋고 공간도 넓어서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이 되게 많은데 거기 도서관도 있어서 좀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좀 저희 동네 친구들이 놀 공간이 있을까요, 그러면? 그전에는 이제 사직 놀이터 거기 사직단 놀이터 거기로 매일 갔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 없어지고 군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뭐 덥거나 이제 뭐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조금 힘드니까 이제 여기로. 옛날에는 군인 아파트에서 많이 놀았는데 상상굴뚝 건물이 세워지고 난 뒤 이제 상상굴뚝에서 많이 놀게 되었어요. 군인 아파트 옆에 네. 상상굴뚝 놀이터 생긴 거 알아요? 상상굴뚝 놀이터요? 왜 이름에 굴뚝 들어간지 알아요? 약간 굴뚝... 굴뚝 모양으로 생겼나요? 거기가 네. 리모델링한 곳이거든요? 뭘 리모델링한 곳이에요?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. 예전에 네. 군인 아파트에 보일러실이었대요. 그래서 굴뚝도 있었는데 거길 리모델링한 거래요. 한번 보여줄까요? 네. 와 진짜
사실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크고 하면서 놀이터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떨어졌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제가 서촌에 쭉 거주하면서 느낀 점이 뭔가 점점 어린이들이 지낼 곳은 사라지고 뭔가 어른들의 단순한 관광지 느낌으로 서촌이 변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린이들이 생활하기에 조금 어린이들이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을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린이들이 확실히 이런 곳에서 많이 뛰어놀면 좋을 것 같아요. 실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뭐 감기라든지 이런 걱정도 없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즐겁게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라진 만큼 좋은 시설이 생긴 게 참 이 서촌 주민으로서 기쁩니다. 저희는 이제 요일을 정해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학교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이제 화요일마다 오고 있습니다. 상상구청 놀이터인데 애들끼리서는 줄여서 상구리라고 해요. 눈 감수랑 술래잡기? 저기 안에 소꿉놀이도 있고 볼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름에는 며칠 기간 정해서 물놀이를 해요. 저기 앞에 놀이터 있고 앞에 자리가 좀 있어서 거기 킥보드도 타고 뭐 선생님이 놀이도 꺼내줘서 거기서 놀이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. 여기 위층에 와가지고 애들이랑 눈감술 같은 것도 해요. 비가 와도 놀 수 있어요. 산골뚝은 그 다 좋은데 인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놀 수 있는 공간이 2층밖에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오면 빨간 집 같은 그런 데로 애들이 자기 가겠다고 싸울 때가 있는데 싸우거나 울는 애들도 많아요. 상상놀이터 놀이터는 만 9세까지만 가능해요. 저도 그래서 이제 못 와요. 여기는 3학년 때까지만 올 수 있는데 1년밖에 안 나왔는데 4학년이 되면 어디서 놀지 잘 모르겠어요. 10살 되면 여기 못 오니까 놀이터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. 상상놀이터 같은 놀이터인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나이 제한은 그냥 초등학생 6학년까지 있으면 좋겠어요. 여기는 너무 좁아요. 조금만 더 넓은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높고 좀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1층에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2층에는 애들이 뛰어놀고 3층에는 약간 야외 옥상인데다가 3층이 옥상인데다가 거기다가 노래도 듣고 시소도 타고 뭐 미끄럼틀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 주변에 청와대 상하세라든지 군인 아파트라든지 다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접근성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아쉬움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상하세 같은 경우에 저희 집에서 가는 길이 되게 어둡고 인적이 좀 드문 곳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이제 낮에 가는 것도 조금 무서웠고 밤에 가는 거는 더더욱 무서웠는데요. 그래서 조금 이 어린이들이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보호자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공간이면은 훨씬 더 제가 어린이였다면은 마음을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동네 친구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때 뭐 다들 바쁘고 하면은 못 만나서 그냥 혼자서 놀러 나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. 근데 그런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특히 뭐 맞벌이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어린이들이 좀 친구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디 가도 친구들이 많이 놀고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동네가 저는 정말 좋은데요. 친구들이랑 더 뛰어놀고 싶은데 이제 여기도 못 오고 군인 아파트 놀이터는 군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때문에 피해갈까봐 제대로 못 놀고 정확히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어서 그런 놀이터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.